오늘의 탐구 과제.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고개를 움직여 나를 쳐다보는 조각상이 있을까? 아, 그 조각상은 어디 갔다 왔지? 아! 맞다, 미술학원! 미술학원에 가면 그 조각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살아있는 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는 신기한 조각상. 과연 동영상 속에서 본 것처럼 고개를 움직이는 조각상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어느 방향에서든 나를 쳐다보는 조각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이리저리 열심히 찾아보는 예은대원. 고개를 움직이는 조각상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조각상은 많은데 움직이는 조각상은 하나도 없네? 꾸러기 친구들, 안 되겠어요. 여기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 여쭤봐야겠어요. 조각상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움직이는 조각상에 대해서 알고 계실 듯한데. 안녕하세요. 혹시 어느 방향에서나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움직이는 조각상을 본 적 있으세요? 조각상이 움직인다고요?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조각상이 움직여요? 있는데 아닌가? 예은대원이 동영상에서 본 움직이는 조각상은 역시 조작된 영상이었던 걸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움직이는 조각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게, 여기는 움직이는 조각상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고정되어 있는 입체상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서울숲 조각공원에서 그런 비슷한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서울숲 조각공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조각작품들로 가득한 공원. 과연 이곳에서 우와, 움직이는 조각상을 찾을 수 있을지? 다양하고 멋진 조각작품들을 천천히 살펴보는 예은대원. 이번에는 움직이는 조각상을 꼭 찾아야 할 텐데. 어딨지?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저건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포착한 예은대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들 단체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괜찮았네. 아, 진짜 빨라. 지나갈 때 우리 쳐다봐. 어? 언니들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각상 쳐다보고 있어? 어, 저기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 어, 맞아. 아, 너무 신기해. 아니야, 날 보고 있어. 날 보고 있어. 조각상이 날 쳐다본다고? 그럼 제가 찾는 조각상이 바로 이 조각상인가 봐요. 이것이 바로 어느 방향에 있든지 나를 쳐다보는 조각상? 응?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조각상처럼 보이는데? 우와! 진짜 나를 쳐다보네? 이럴 수가! 조각상의 시선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꾸러기 친구들! 아까 봤던 그 동영상처럼 저 동상이 제가 가는 대로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어느 방향에 있든 나를 쳐다보는 조각상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어? 이게 뭐지? 예은대원, 왜 그렇게 놀라요? 조각상을 만지고 있는 예은대원의 손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네요. 멀리서 봤을 때는 분명 볼록 튀어나온 모습이었는데 가까이서 살펴보니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정말 다른 조각상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조각상이 움푹 파여 있다니 정말 특이하네요. 근데 이 조각상이 나만 바라보는 이유가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일까요? 나를 바라보는 조각상의 비밀 꼭 밝혀내자고요. 아, 그래요. 어서 와요. 선생님, 움직이는 조각상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조각공원에 갔다 왔는데요.